어저께 라운드넥 박스 원피스 패턴까지 떠봤는데 자 오늘은 봉제를 할 거예요. 자 봉제를 할 때 포인트만 할게요. 네크라인을 마감 처리하는 방법 안달을 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로 감싸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어스를 감쌀 때 이렇게 겉으로 나오게 하는 인바이어스로 이렇게 짤 수 있고 아웃바이어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늘 여기 볼 때 주머니 만드는 방법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크라인 하는 방법, 주머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팀 이렇게 만들어서 끈 다는 방법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몸판을 앞판하고 뒷판을 먼저 자를 건데 앞판은 골시잖아요. 앞판은 골시고 뒷판도 골시인데 원단을 지금 좀 아끼는 차원에서 뒷판은 라인을 넣을게요. 뒷판은 라인을 넣어서 자 시접은 여러분들 이렇게 옷으로 직접 만드실 때 옆선은 반인치 정도 여기 아몰도 반인치 반인치 다 뒤도 반인치 밑단은 1사이 정도로 만약에 지금 4분의 3, 4분의 3 접어가지고 박을 수 있도록 1사이 정도 줄게요. 자 여러분들 재단을 할 때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거 한마 두마 하는 쪽을 뭐죠? 식석 이쪽 4사인치 50인치 60인치 큰폭 대폭 할 때 이쪽은 푸석 요거 아셔야 되고 요 대각선으로 가는 거 바이어스 요거 가끔 제가 물어볼 테니까 꼭 아셔야 돼요. 식석 푸석 바이어스 자 밑단은 1사이드니까 1사이드로 체크를 해 줄게요. 자 목은 지금 바이어스를 쌀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로 쌀 거기 때문에 시접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시접이 없이 그냥 자를게요. 자, 이 안단은 시접이 없어도 돼요. 시접이 밑에만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1사1로 목 부분 바이어스감 하나 이렇게 짤게요. 바이어스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양쪽에 끈을 이렇게 묶게끔 끈을 좀 잘라 볼게요. 바이어스로 한번 끈도 바이어스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끈감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끈감을 두 개로 나눠서 쓸게요. 자, 이렇게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미싱을 할 건데, 엽선에 주머니를 양쪽에 앞판하고 뒷판하고 주머니를 이렇게 다뤄 놓으면서 엽선하고 주머니를 만들면서 엽선 받고, 어깨 받고, 그 다음에 목 부분 바이어스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매 트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매 달고, 이렇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머니 엽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 뒷판에도 주머니 다는 위치 표시할게요. 이렇게. 앞판 낯짓 주머니처럼 뒷판도 표시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주머니를 놓고 겉에서 4분의 1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올게요. 한번. 자, 요렇게 겉에다가 이쪽이 겉이에요. 겉에다가 얘를 놓고 요 낫지랑 딱 맞힌 다음에 요렇게 4분의 1로만 이렇게 쭉 박아줄게요. 딱 박으신 다음에 자, 얘 주머니를 이렇게 넘기세요. 넘긴 다음에 요 박은 선에서 안단 쪽, 요거 이 시접 쪽으로 8분의 1, 그러니까는 한 0.2mm 정도만 이렇게 해서 박아주세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자, 뒷판 쪽에도 이렇게 겉쪽에다가 놓고 4분의 1로 쭉 박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넘겨서 스티치. 시접을 이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서 0.2mm 정도로 스티치.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엽선을 박을게요. 엽선을 딱 맞춰가지고 자, 주머니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주머니가 여기까지 주머니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쭉 박아주세요. 쭉 박은 다음 대박음, 튼튼하게 대박음 하신 다음에 땀수를 옷땀수 제일 넓은 땀수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박아서 여기 주머니 있고 여기 표시된 데까지 옷땀수예요. 제일 넓은 조금 더 뜯을 거기 때문에 옷땀수 받고 다시 땀수를 얇은 땀수로 바꿔서 다시 여기 대박음. 그다음에 똑같이 내 소매를 옆선을 박아주세요. 자, 요렇게 그러면은 쭉 박고 요 옆에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박아 볼게요. 자, 주머니가 이제 두 겹이잖아요. 두 겹을 이렇게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박았으면 자, 어깨도 마저 박아 볼게요. 어깨도. 여기서부터 쭉 박다가 여기 사이를 옷담수로 박았어요. 옷담수 부분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부분은.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옷담수를 풀으시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 부분 이렇게 바이어스로 이렇게 감쌀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은 제가 요거 나빠라고 하는 이 나빠를 이렇게 칠 건데, 여러분들 그 나빠가 없으면은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박으셔도 돼요. 자, 저는 오늘 요 바이어스 나빠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이게 나빠라고 하는 그건데, 원래는 이 공업용 나빠인데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 나사 요두 군데 있는 데다가 이렇게 꼽는 거예요. 자석으로도, 자, 요런 자석 있잖아요. 요런 자석을 밑에다가 대고, 딱 그럼 붙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하나 더 고정하게 이렇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딱 고정하신 다음에 천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시는 거야. 이렇게 쭉빼 이렇게 쭉 빼셔서 이렇게 딱 놓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 끈을 뒤로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놓으시고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끈이 그냥 이렇게 끈이 저절로 이렇게 예쁘게 쌓아지죠. 이게 원래 조금 있다가는 목 부분을 한번 제가 쌓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굳이 나사를 조이지 않아도 자석으로만 이렇게 놓으셔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 이게 자석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자석으로 자석만 두개 제가 놔 보니까 충분히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렇게 요 자석만 되니까 굳이 공업용 아니더라도 가정용에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 부분을 넣고 같이 이런 식으로 목 부분을 이렇게 나빠로 치고 나빠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끝부분 남는 건 이렇게 감싸서 미싱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빠를 활용해서 치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활용해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은 바이어스 메이킹 이렇게 접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쭉 다려서 물려서 박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돌렸으면 목 부분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매만 달면 돼요. 소매만 달면 되니까 자, 소매도 한번 달아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건 두개 만든 거를 반을 잘라서 사용할게요. 반을 잘라서. 자, 이렇게 끈감, 이렇게. 먼저 끈을 여기다가 고정을 하나, 여기 아까 끈 위치 표시한 데 있죠? 여기다 하나 이렇게 고정을 미리. 자, 끈을 고정을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고 박을게요.
자, 이렇게 박은대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잘 다려주시면 돼요. 스티치 부분 표시 좀 할게요. 반인치로 스티치 좀.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요 스티치로 이렇게 쭉 박을게요. 이렇게 먼저 스티치로 여기를 고정. 소매를 여러분들 소매 다는 걸 어려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매 다는 거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옆에 선을 여기 다 박았잖아요. 좀 풀어 주세요. 한 1인치 정도까지 여기서 풀어 주세요. 좀 소매를 조금 여러분들 쉽게 달수 있도록 풀어 주세요. 만약에 아직 안 박았던 분이라면 거기 여기까지 박지 마세요. 소매가 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풀으세요. 자, 소매를 이만큼 지금 1인치 정도 텄잖아요. 그리고 소매가 위로 가게끔, 몸판이 밑으로 가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소매구도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1인치 트든 애랑 같이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추세요. 여기 하나, 만약에 뭐 하면은 이거 하나 꼽을까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쭉 맞춰봐요. 이렇게 쭉. 쭉 맞춰서 쭉 박으면 요 낫지가 요 어깨선이랑 이렇게 딱 맞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핪 이거 없으면 집게 없으면 핀 꼽으셔도 돼요. 이렇게 두개딱 맞춰 놓은 다음에 쭉 박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쭉 박을게요. 자, 몸 소매가 위로 가야지 여러분들 소매 달기가 편해요. 직선이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면서 가요. 말면서. 자, 여기까지 딱 맞춰서 이게 소매가 자 이렇게 직선이니까 자 얘는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짝 이렇게 틀어주고 직선은 얘를 쭉 박으면서 얘를 조금씩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소매 쪽이 위로 가야지만, 소매가 이렇게 곡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다 보면 볼록 사는 데 있잖아.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딱 가다 보면, 얘랑 어깨랑 딱 만나잖아. 이렇게. 두 개를 딱 맞추면서 가세요. 지금 여러분, 얘가 그 소매를 옆선을 안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매랑 여기가 딱 만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소매가 딱 만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박으면 조금 소매가 길어지거나 삐 하면은 좀 잘라내요. 초보자일 때는 약간 소매가 길게 나오거든. 이렇게 짧게 안 맞으면 이렇게 좀 쳐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를 튼 다음에 평면 상태에서 쭉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근데 옆선을 막아야죠. 다 끝까지 박지 말고 소매도 끝까지 박지 말고 얘 몸판이랑 먼저 박고
아까 1인치 풀었던 데 먼저 박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터져 있는 애를, 소매를 옆선을 이제 쭉 박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 여기 들 박힌 데 마저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만드셨죠? 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도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꾸준하게만 하세요. 옷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지니까 한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갑시다. 자, 가는 중에도 숙제는 빠지지 말아야지 실력이 늘겠죠. 자, 숙제들, 에그모드 따미방에다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 림빠가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